안녕하십니까, 제펄입니다. 아, 저기 뒤에 어때요? 산 보이시나요? 산과 앞에 강이 흐르고, 자, 이런 또 날씨에는 우리가 SUV를 타고 또 놀러 가고 싶은 계절이잖아요. GV80 현재 2년째 끌고 있는데, 그거를 사면서도 한 번쯤 고민했던 차가 요 지프의 그랜드 체로키예요. 아니, 지프 하면은 막 랭글러 같이 매니아들만 타고 안에 보면은 정말 투박하잖아요. 실내 보면은 그런 차만 생각을 하다가 대중성을 위한 차, 미국에선 요게 미들급 SUV로 거의 1위를 달리고 있거든요. 오늘 근데 제가 갖고 나온 그랜드 체로키 L 롱바디죠. 거기에 서밋이라고 가장 강력한 차예요. 요 지프 같은 경우는 사실 1940년대부터 83년이나 됐어요. 역사가 엄청나요. 저보다 형인 거죠. 저보다 더 자유와 모험을 즐겼던 그 아이콘이에요. 원래 SUV의 목적이 딱 있어요. 일단 뭐 주행 성능, 뭐 안전이라든지 정말 이 차를 타고 어디 가겠다 이런 목적이 있는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죠. 왜냐면 소비자들이 너무나 다양해졌어요. 브랜드라든지 또 디자인, 아니면 뭐 연비나 주행 성능, 이런 거에 좀 관심을 많이 두는데, 야, 이 그랜드 체로키 같은 경우는 진짜 이 모든 것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차입니다, 여러분들. 이 차를 타면 뭐 어디 뭐 떠나고 싶은 생각 안 드나요? 왜냐면 일단 우리나라가요, 캠핑이랑 골프 인구가 500만 명이 넘었어요. 아웃도어 시장이 5조 원이 넘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세단보다는 SUV 열풍인 거죠. 그리고 저희 채널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가격 같은 거 있잖아요. 자, 제가 또 이거 뭐 항상 할인하는 차 뭐 이런 거 많이 들고 오잖아요. 얘는 할인이 아니고 그냥 가격 인하를 해버렸어요. 일단 요 롱바디의 오버랜드 같은 경우가 9820만원에서 8910만원, 그리고 제가 오늘 가져온 서밋 리저브도 1,820,000원에서 9,880만원으로. 그러다 보니 아니, GV80을 살려던 사람이 이차 고민 안 하겠어요? 할 것 같아요. 일단 1억 미만인 요런 SUV에서요, 에어 선스펜션 있는 차가 얼마 없어요. 뭐 에비에이터라든지 뭐 X5 아니면 뭐 GLE도 좀 가격이 비싸. 요 정도 급밖에 없는데, 제가 에어 선스펜션은 성애자잖아요. 하지만 이 차는 에어 선스펜션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 하나에 제가 또 감동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이 매니아들이 찾는 지프에서 또 대중성을 위한 이 SUV 그랜드 체로키, 거기에 또 플래그십 SUV, 오늘 이 차를 한번 낱낱이 보면서 GV80하고 비교했을 때 과연 살만할 것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23년식으로 바뀌면서 뭐 크게 바뀐 건 없어요. 야, 근데 요거는 이제 그대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네. 세븐 슬롯. 요거 보면은 사이드미러로 이 차가 달려면 지프가 달려온다, 요런 건 한 방에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요게 이제 헤드램프까지 이렇게 쫙 보이는데, 요즘 트렌드랑 좀 안 맞게 이렇게 좀 얇은 편이에요. 요즘에는 이런 데가 다 굵직굵직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차는 역시 그 오프로드랑 좀 어울리게 요 밑에 부분이 되게 두꺼워요. 요 헤드램프와 그릴보다는 요 밑에 부분 좀 더 이 강력한 포스를 내기는 돼요. 사실 지프 하면은 랭글러 같이 요 동그란 헤드램프 요런 것만 기억하잖아요. 그 뭔가 각진 느낌에. 그래서 이거는 요 지프 마크가 안 달려있으면 차 모르는 분들은 저 무슨 차지?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이게 미국 차답게 크롬이 많이 들어간 모습이 보여요. 야, 색깔도 어떻게 또 은갈치를 주셨네. 그러니까 올 크롬으로 좀 도배가 된 모습인데, 좀 세련된 크롬이 좀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미국 차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바로 요런데 엠블럼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 옆모습을 보고 이게 무슨 차인지 알아라. 근데 지프 같은 경우는 아이덴티티가 있는 게 뭐냐면 요 휠하우스가 각지게 생겼어요. 요 차는 지프라는 걸 알아라, 이게 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각진 차 많이 못 봤을 거예요. 진짜 그냥 어디 바위 발굴하는 것 같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좀 강력하게 생겼고, 이제 21인치 휠이 들어간데, 역시 온로드 자동차뿐만 아니라 오프로드도 달릴 수 있게끔 요 타이어 두께 보이죠? 휠 디자인도 이렇게 다이아몬드 커팅을 잘 해놔가지고 우리가 딱 봤을 때 요즘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렇게 좀 화려한 느낌, 꽃 모양 나면 웬만하면 휠이 다 이쁘거든요. 요런 스타일로 해서 좀 이게 한국 정서에 맞게 좀 잘 만들어놨어요. 와, 진짜 길어. 가도 끝이 없는 이 느낌. 요거 롱바디기 때문에 5.2m가 넘어요, 이 차체 길이가. 근데 일반 롱바디가 아닌 경우는 5m가 좀 안 되거든요. 요 정도 탔을 때 요 창문 크기 봐봐요. 2열 유리가 더 크죠, 1열보다. 우리 GV80 같은 경우는 3열이 거의 장식이잖아요. 근데 이 차는 요 유리만 보더라도요, 일단 3열의 거주성이 벌써부터 좀 기대가 되는데. 따라라란 딴, 진짜 화사하지 않아요? 요번에 지프 그랜드 체로키가 가장 많이 바뀐 게 요 실내예요. 야, 특히 요 도어 봐봐요. 요런데 우레탄일 것 같아요? 아니에요, 다 가죽이 들어갔고요. 요런데도 나무 문양이 아닌 실제 나무가 들어갔어요. 결이 느껴져요. 요런데 요 양옆에 문의 문양도 달라요, 실제 나무기 때문에. 요런데 가죽 느낌도 되게 좋고. 야, 이런 퀄팅이, 저는 실내만큼은 GV80에 무조건 손을 들어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너무 고급스럽지 않아요? 요 실내 내장재도 예쁘다. 나파 가죽 또는 팔레르모 가죽이 다 들어가가지고 요런 것도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옵션 또 사제로 뭐 발판 달 필요 있까띠요? 이거 그냥 달려있거든요. 이렇게 밟고 올라가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딱 차에 타면은 일단 요런데도 좀 굉장히 잘 해놨어요. 요 천장하고 요 필러 이런 부분도 전부 스웨이드로 마감을 한 거예요. 근데 미국 차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게끔 만들어요. 여기 이제 맥킨토시라고 미국의 그 프리미엄 오디오 회사인데, 이게 19개가 들어갔어요. 거기다가 이제 10인치 서브우퍼까지 해가지고 이게 완전 하이엔드 오디오거든요.
이 소리가 일단 꽤 쏠리는데 우리 또 미국 하면은 터보 같은 거 안 쓰잖아요. 얘는 1000km 일자로 주행해야 되니까 120km 갖다 좌회전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완전 3600cc 자연흡기를 쓰고 있거든요. 일단 뭐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크게 들려오지 않는 편이고 에어컨 소리밖에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요 유리들이 전체 방음이 다 돼 있어요. 이중접합 유리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핸들 디자인 진짜 초간지. 여기에 우드랑 이런 가죽 느낌이랑 이 하이그로시 이 세 가지가 다 섞였잖아요. 크롬까지. 근데 이렇게 좀 조화롭고 뭔가 화려함보다는 이제 이렇게 눈에 오래 봐도 질리지 않는 이런 디자인. 그리고 와 이런 저는 이런 색들이 좀 질리지 않는 색이거든요. 그리고 이 가죽색도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색이잖아요. 이 벨트가 이렇게 고급죠. 그러니까 나는 실내 이런 색이 되게 좀 좋거든. 아까 제가 했던 이 우드. 어느 하나 같은 부분이 없죠. 공장에서 뽑아 써낸 그런 우드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단점을 뽑자면 이런데 하이그로시가 네, 그 지문에 좀 취약하겠는데 먼지랑 아까 한번 만졌다고 붙은 거 보여요? 바로 범인 색출. 네? 이거 그냥 탁탁탁탁 하면 범인 누구지 바로 나와요. 그 자동 시동 꺼졌다 켜졌다 하는 이런 버튼도 한 번에 있고 한 번에 갈 수 있는 무전 물리 버튼들 이런 데 다 존재하고 있어요. 오, 요 스크린 뭔 줄 알아요? 딱 키잖아요. 요쪽에 화면이 나와. 앉은 각도에서는 운전석에서는 이 화면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뭐 특별한 뭐 기능이 막 많은 건 아닌데 이런 데다가 이제 USB도 꽂을 수가 있고 HDMI 꽂아가지고 내가 저장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꽂아서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요 정도 크기면은 핸드폰 보는 게 나을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요쪽에 화면이 있는 게 요즘에 이제 나오는 차들은 서서히 조수석에도 화면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저기 한번 이제 영화나 이런 거 보고 싶으면은 꽂는 버튼이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가 달려있어요. 요쪽까지. 좀 너무 실용성인데요? 아, 차체랑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이게 진짜 우리가 말한 인절미 아니에요? 내가 이런 긴 차체 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요 기능이 돼줘야 돼요. 디지털 룸미러가 돼줘야 돼. 이렇게 요게 좀 적응만 된다면은 앞뒤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쉽게 좀 확인할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되게 좋은 기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야, 이 버튼 많네. 여기 정말 끝이 없죠. 끝이 없죠. 거대한 차체는 이런 이제 선루프가 좀 달려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완전 여기까지 누르면 파노라마 선루프가 돼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건 저 3열에는 선루프가 없네. 가장 칭찬하고 싶은 건 여기 보여요? 티맵? 그럼요. 티맵이 그냥 들어가 있어요. 이 차에도 이제 티맵이 기본 내장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이쪽 사이들 보면은 이게 10.1인치밖에 안 되는데 이 베젤이 되게 좁아요. 그다음에 화면이 되게 커 보이지 않아요? 네, 이 안에 화면이 좀 커 보이는 느낌을 주고 원래 보통 다 거치해서 이렇게 티맵을 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쪽 화면만 가지고 이제 티맵으로 어디든 다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 이쪽에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블루투스라든지 미디어 뭐 이런 것들 들을 때 우리가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도 써야 되잖아요. 무선으로 다 지원하는. 크, 이거 마사지. 난 마사지 중에 어느 정도 파워인지 잠깐만. 저는 허리가 안 좋으니까 허리를 해서 강으로다가 해서 탁탁탁 이렇게 해볼게요. 자, 요게 일단 있는 것 자체도 너무 좋은데 우리 GV80에 안마 기능이 있었나? 그걸 타고 안마 받으러 갈 수 있는 곳에 가야지. 마사지 받으러 가야 되는데 요 차는 일단 마사지 기능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없는 옵션이 없어요. 요런데 이제 통풍 시트라든지 열선 핸들, 열선 시트 기본적인 것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어서 한국인들은 요 하나라도 빠지면 또 섭섭하거든요. 왜냐? 가격이 거의 1억인데 뭐 하나 없어. 야, 그럼 이 돈 주고 이걸 왜 사? 이 돈 씨! 누가 이 돈 주고 미국 차 사냐? 다 보세요. 근데 달라요. 진짜로. 웬만한 옵션이 다 들어가 있고 내가 가장 크게 칭찬하는 게 요거거든요. 요 쿼드라 리프트 에어 서스펜션. 몇 단계야? 다섯 단계까지도 위아래로 조절이 다 되고 그러니까 요게 차체를 최대 6cm까지 올리고 거기서 또 4.6cm까지 또 내릴 수가 있어요. 스포츠 모드, 오토 모드, 야, 스노우, 샌드, 락 다 있네. 이거 타고 산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승 차만 아니면 내가 갔다, 산. 팬캠을 키잖아요. 내가 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놈의 쉐끼들이 이거 뒤에서 공부 좀 하라 그랬더니 안 하고 꼼지락꼼지락. 그래서 요 기능 같은 경우도 이제 장거리 여행을 갈 때 내가 한 번씩 살펴볼 수 있는 특히 3열에 있는 친구들 멀리서 안 보이니까 요 팔걸이 부분도요 이렇게 올리면은 에이 좁잖아. 에이 이게 뭐야 좀 큼지막 하다고 했더니 하지만 여기 비상등 공간이 살아라 이런 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순간순간 넣고 뺄 때 근데 여기도 수납 공간이 있어가지고 수납 공간에 아쉬움은 없고 아까 우리가 차에 탈 때 요거 실을 수 있느냐 혹시 들어갈까요 했는데 여기 딱 들어가더라고. 이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시트를 앉을 때 사실은 요 허벅지 길이가 안 맞으면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 이걸 앞으로 딱 밀잖아요. 그러면은 이 허벅지를 다 받쳐줘요. 이것만 돼도 진짜 편하게 갈 수 있어요. 장거리를 다리가 여기까지 다 쉬어버리니까 이런 거는 진짜 좀 머리 잘 썼어요. 그리고 여기다 마사지야. 이거 패밀리카로 짱인데? 여기 생각보다 좀 재질 되게 좋다. 여기 다 가죽으로 돼 있어가지고 많이 만질 일은 없겠지만 요 느낌하고 여기에 이 맥킨토시 딱 이렇게 느낌 있잖아요. 뭔가 고급스러운 스피커를 탄 느낌 있잖아요. 내 거 뱅앤올룹슨도 이게 딱 있어가지고 운전할 때 좀 즐겁거든요. 시야적으로. 그래서 요런 대시보드 부분도 좀 많이 이쁘게 만들어놨어요. 이 서밋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6인승 독립 시트예요. 오버랜드를 선택하면 7인승이거든요. 가운데가 없이. 요거는 이제 6인승이기 때문에 딱 개인적으로 이렇게 앉을 수가 있는데 요 시트 조절 이렇게 누워서 가는 거 요거 조절도 다 되고요. 앞뒤 이렇게 요런 조절은 좀 다 돼. 막 고급스럽지는 않은데 일단 요 독립 시트 자체가 되게 굉장히 편안하고요. 요거 없으면 진짜 섭섭할 뻔했어요. 요거 전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이 선블라이드가 정말 이 패밀리카의 핵심이라고 봐요. 정말 이거 없으면은 요런 거 요즘 한여름엔요 썬팅 아무리 좋은 거 해도 힘들거든요. 근데 요거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달아줘야 돼요. 없으면 싸제로라도 달아야 돼요. 와 요쪽 진짜 좀 여기서 좀 미국차 느낌 나지 않아요? 큼직큼직 막 이 강력함? 묵직묵직한 느낌 이런 수납장까지 있고요. 요쪽에도 2단으로 다 돼 있어요. 이렇게 2단 수납장까지. 우리 3열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우와 3열 넣기 짐은 여기다 넣어라. 근데 전 요게 좀 또 칭찬할 만한 부분이 요 발밑 공간 있잖아요. 요쪽에 공간 없으면 되게 불편한 거 알죠? 내가 아무리 뒤에 사람을 태워서 좁게 앉아도요 요 밑에 발만 들어가도 좀 편안하게 갈 수가 있거든요. 요런 공간은 되게 잘해놓은 것 같고요. 요 차 같은 경우는 이제 네 가지 구역을 독립적으로 공조 시스템을 다 실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요쪽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서도 이제 다 조절할 수가 있죠. 여기서 통풍 시트 들어가 있는 거 봤어요? 2열에? 야 여기 왜 몇 개를 만들어 놓은 거야? 너무 많아. 빈 공간이 없어. 빈 공간이 없어. 여기 뭐 버튼 요거 좀 살짝 공포증 있는 사람들 싫어하겠는데 요 구멍이 너무 많아요. 아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은 미국 차스러운 느낌보단 독일 차스러운 느낌이 좀 많이 나요. 이렇게 좀 고급지고 세련되게 만들어 놓은 미국 차는 저는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요즘에 어떤 미국 차를 봐도 되게 투박해 보이기만 했거든요. 외관은 세련된 거에 비해서. 그래서 요 실내를 보고 많이 반할 것 같아요. 아 요 실내 보면은 요 차도 많이 사겠는데. 뒷모습에서도 좀 거대한 차체라는 걸 많이 보여주긴 하는데 요 얇은 테일 램프 요게 좀 요즘 추세기는 해요. 요 차체는 큰데 얄쌍한 눈을 가진 차들 좀 요즘 많이 나오긴 하거든요. 너무 크다 보니까 많이 작아 보이긴 한다. 요쪽까지 이게 램프가 이어져 있어가지고 측면에서 오는 차들도 좀 보기 쉽게 돼 있어요. 오프로드에 좀 특화된 차답게 사륜에 되게 자신 있나 봐요. 4x4 이게 좀 강력하게 자신감 있게 달아났고요. 이 모양만 만들어놨죠. 여기 지금 배기구 보이죠. 얘네는 대륙과 대륙을 건너가야 되는 차라서 뭔가 이런 강력함이 좀 뭔가 잘 어울려요. 여기는 여러분들 손 대면 손 다 딥니다. 알겠죠? 손 넣지 마세요. 가짜 아닙니다. 진짜로 달려 있어요. 야, 이 트렁크 공간이 일단 3열을 접어놓으니까 이거 골프팬 몇 개예요 이거? 아 요런 걸 좀 머리를 잘 써놨네. 요런 카펫 달아놓은 거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 차를 사면 여기 다 달려서 나오고요. 여기를 열면은 요쪽에 이제 좀 이렇게 물건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요쪽에 뒤에서 차체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원래 버튼이 있기 마련인데 요 차는 그게 없고요. 이제 의자를 접고 피는 요런 버튼들만 좀 있어요. 요런데 이제 12V 소켓 요런 건 있고 요쪽을 눌러서 트렁크를 열고 닫을 수가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또 이제 가장 강력한 3열을 한번 앉아봐야겠죠? 자 이제 3열을 이 버튼만 딱 누르면은 자동으로다가 이렇게 어우 간섭 없이 열리네? 차크닥 차크닥. 그리고 저 운전석에서도 요 3열 목을 올릴 수 있는 버튼이 따로 있더라고요. 이렇게 요 차가 접고 앞으로 미는 형식이 아니고요. 요런 식으로 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좀 타기 좀 편하죠. 이 상태에서 여기 이제 딱 타볼게요. 타기 편하다 해놓고 내 키는 어딜 타든 쉽지 않은가 봐. 그래서 이걸 딱 닫으면은 이 정도 3열이면요 GV80에 비해서 천국이에요. 천국. 아 이거 진짜 앉을만하다. 두 명이서도 충분히 앉아서 갈 수 있고 애들도 그냥 좋아할 것 같고요. 괜찮다 3열. 그리고 이 차체가요 1, 2, 3열이 살짝 이런 식이에요. 시야적으로 답답함이 없어요. 사실 1열이 너무 높아버리면 2열이나 3열은 좀 답답해 죽기 마련이거든요. 내가 여기 앉았을 때 저쪽으로 다 보여가지고 괜찮은데 이거? 대가족 차를 원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이걸로도 좀 많이 넘어올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좀 힘들게 탔었는데 여기처럼 이렇게 편하게 타고 내릴 수가 있어요. 이 공간 봐봐요. 넓다. 이래야 3열을 탈 때 요 정도 공간은 나와줘야 좀 부담이 없거든요. 타고 내릴 때. 이 계기판에서 보여주는 기능들도 되게 많은데 요게 공인 연비가 이제 8km대거든요. 네, 현재까지는 6.9가 나왔네요. 트립 정보. 야, 근데 되게 웃긴 게 여기 번호가 다 나오잖아. 3번, 4번, 내비게이션. 야, 이런 걸 좀 살짝 초딩스럽게 좀 잘해놨는데 이런 거 외우기 되게 쉬울 것 같아요. 현재는 이 서스를 가장 밑으로 내려놨거든요. 이걸 일단 중간으로 이따 맞춰볼게요. 상승 중. 차에 올라가라, 차에 올라가라. 이게 앞뒤가 이렇게 차례대로 올라가거든요. 한 번씩. 차체 높이 달성, 정상, 오디오, 메시지, 설정, HUD 설정까지 다 할 수가 있어요. 요 HUD도 지금 되게 크게 선명하게 좀 잘 보이거든요. 요거를 보면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드에서 잘 보니까. 일단 차체가 크기 때문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달려서 줘야 돼요. 지금 이게 나이트 비전이라고요. 보면은 지금 공포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아요? 밤에 잘 안 보일 때? 시각적으로 되게 잘 앞이 안 보일 때나 어두운 길 다닐 때 있잖아요. 헤드램프로도 해결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이렇게 나이트 비전을 켜서 일단 방지턱도 한번 넘어보고. 그런데 이 에어 서스펜션이 우리가 상상하던 그런 에어 서스펜션은 아니고 오프로드에 맞춰진 에어 서스펜션이라고 할까? 우리가 온로드에 맞춰진 에어 서스펜션은 방지턱을 넣고 줄렁줄렁 막 요철이나 이런 거 지나갈 때도 뭔가 잘랑잘랑 이런 느낌인데 이 차는 그거에 비해서 훨씬 좀 더 단단해요. 이 차가 지금 이제 좀 전통을 유지한다고 이제 자연흡기를 넣어놨어요. 3600cc. 상당히 요즘에 나오는 차 치고는 고배기량이에요. 그러니까 마력대는 그렇게 높진 않아요. 286마력인가? 그리고 토크도 엄청 높지는 않은데 이게 일상생활 영역에서 탈 때는 특히 이 온로드
탈 때 이럴 때는 전혀 그냥 부담 없이 탈 수가 있고, 이 차도 마찬가지로 놀러 가고 싶은 그런 감성을 좀 주는 차예요. 진짜 자유와 모험 이런 거를 느끼게 해주는 차입니다. 이 차로 스포츠 모드를 딱 한번 나볼게요. 어우, 이게 자유느낌, 이런 좀 가벼운 배기음. 하지만 우리가 상상했던 막 3000cc 자유느낌 뭐 터지는 배기음까지는 아니지만 살짝 올라오면서 차 반응이 좀 더 빨라지는 느낌이 들어요. RPM이 좀 올라간다 느낌? 하지만 그에 비해서 이 무거운 차체를 이끌고 스포츠 모드를 내기에는 이 차는 확 적합한 차는 아니에요. 요거를 온로드용으로 탈 때는 정말 좀 무리 없이 탈 수 있어요. 요거는 뭐야? 아, 요거 같은 경우는요, 이거 험로를 달릴 때 좀 더 힘을 차체 밑으로 줘가지고 꽉 눌러줘요. 사륜이 그 험로나 막 이렇게 되게 불규칙한 도로를 달릴 때 얘가 이 그립력을 잃지 않도록 바퀴 4개가 단단하게 바닥을 조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프로드를 달릴 때는 사륜 로우를 눌러놓고 달리면 안정성 있게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비 오는 날은? 똑같이 비나 눈 그것도 그냥 다 괜찮고 그럴 때는 다 이걸 눌러놓고 달리면 좋아요. 지금 이 스노우 모드를 놔봤는데, 아, 이걸 놓는 순간 하체가 단단해진다. 갑자기라도 느꼈던 그 에어 서스펜션의 그런 반응보다도요, 좀 더 차가 딱 단단해져가지고 좀 더 그립력을 잃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이 느낌이 밑에서부터 올라와요. 모래나 지능 모드로 놓으면은 스노우 모드보다 더 묵직해져요. 얘가, 아, 얘는 이제 바퀴가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립력을 세게 하려고 차체 높이가 더 올라갔죠. 이게 차가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타이어와 차체를 더욱더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락 모드 있잖아요. 이게 완전히 산길 모드인데 이 모드를 놀려면 일단 차를 멈추고 나서 이 사륜 로우를 눌러놔야 차체가 최고로 높아져요. 그렇게 높아진 상태로 달릴 수 있어요. 진짜 우리나라 사람분들은 이 SUV를 타도 이 승차감이라든지 연비 이런 거에 굉장히 좀 신경이 곤두서 있잖아요. 제가 수많은 차를 시승해보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에어 서스펜션이 있는 차 중에서는 특히 이제 독일 차들이나 독일 SUV 너무나 온로드에 맞춰진 차와는 서스펜션이 살짝 다르긴 해요. 하지만 우리 그 GV80 같이 좀 국산차 고급 브랜드인데 에어 서스펜션이 없는 차들 있잖아요. 그런 차랑 비교할 때는 승차감은 훨씬 좋다. 요 가격대 1억 언저리 미만에서 이런 풀사이즈에 그다음에 여러 명을 좀 태울 수가 있고 브랜드의 고급감도 느낄 수 있고 요런 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 요 차는 진짜 좀 강추 드릴 만해요. 아이고, 이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야. 어, 죽여요 진짜. 제가 사실 뭐 오디오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사실 이렇게 들었을 때 죽이면 죽이는 거 아닙니까? 저음이랑 이 베이스 음이 꿍꿍꿍꿍 해줄 때 있잖아요. 와, 그때 같이 심장이 뛰는데? 잠깐 스트레스 풀렸다. 큰 차체가 지금 한번 가속이 붙으면 그래도 좀 나가는 힘이 괜찮긴 하다. 와, 이 차 같은 경우는 완자율 주행까지 다 기본적으로 달려있기 때문에 없는 옵션 찾기가 더 어려워요. 옵션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 이게 아무리 미국 차지만 여기 이제 지프가 속해 있는 그 스텔란티스 코리아 거기서도 이 한국에 맞춰서 이걸 세팅해서 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든 것들 다 들어가 있어요. 아까도 했지만 할인이 아니고 그냥 가격 자체가 내려갔어요. 차급은 올려 가격은 내려. 요게 우리 구독자들이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 차 꼭 한번 시승해 보시고 1억 미만 SUV 중에서 모든 기능, 모든 캠핑, SUV의 모든 걸 원하시는 분들은 요 지프의 그랜드 체로키 추천 한번 드립니다. 아, 오늘 좀 굉장히 만족스러운 시승기였어요. 그리고 아까 음악이 너무 좋네요. 우와, 오늘 좀 더 많이 타야겠어요. 이상 챗볼이었습니다.